특공립 어린이집 운영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신청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이 나오셔서 여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13호 여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여주 부용아파트 관리 동네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여주시 세종로 394-10이고 규모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 92평방미터이며 정원은 20명 이내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보육 교직원의 채용 및 관리, 교재교구 기자재 등에 대한 구매와 관리,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반 업무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승인을 해주시면 9월에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 11월 중 특자 선정위원회 심사 및 위탁 관리 협약 체결을 실시하여 리모델링 공사 후 빠르면 내년 3월 중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넘기셔서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정원 입실인 기준 약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민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보육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 서비스의 다양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 법령 등 참고사항은 부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여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의원님. 네, 인근에 있는 인천시나 양평군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 6월 기준 13개소가 운영하고 있고요. 비율로 따지자면 7.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근 양평 같은 경우에는 58개소 중에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17% 정도 됩니다. 여주시는 몇 프로죠? 여주시는 6월 기준 70개소 중에 현재 1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1.4%이고요. 9월 중에 훈민 어린이집이 개소가 되면 2배소가 돼서 2.8% 정도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이렇게 살펴볼 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은지 아니면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총 11,326개소가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831개소가 국공립 어린이집인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모두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민간 위탁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여겨지는데요. 네, 그럼 저희 시에서도 민간 위탁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간혹 TV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제 어린이들을 학대하는 모습이 간혹 나와요. 근데 그게 CCTV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들을 대할 때 충분한 전문성, 또 교육적 사명감, 또 이렇게 인성이 교사들의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희들이 프랑스 가봤을 때는 아동국에서 어린이집 교사, 아동국에 있는 교사들이랑 초중고 교사들이랑 이게 급여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민간 위탁을 하실 때 교사들의 인성과 또 전문성과 또 이렇게 사명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좋은 위탁기관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보현님도 스포츠로 지금 민간 위탁이 되면 9월에 민간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가 나갈 계획이고 민간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또 이분들이 뭐 리모델링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거 선정하는 게 좀 상반기에 좀 이루어져야 그동안 모아두었다가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그 내년도 2020년도에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뭐 원하고 준비되는데 좀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좀 기한이 짧다 저는 그런 좀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이나 지금 뭐 세직 증후군 위해서 이런 문제도 좀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 좀 충분한 기간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도 선보 어린이집이 한나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양평구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또 다른 계획도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함에 있어서 이 확충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영유아스는 줄고 있고 또 기존의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렇게 되면 같은 영유아를 가지고 이제 민간에서는 어떤 경영에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반대도 있었고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그 0에서 5세 영유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가장 큰 육아 지원 정책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신규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민간의 좋은 우수한 그 민간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 같이 협의하면서 이거를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 임차, 그게 이제 장기 임차 방식인데요. 지금 민간에서는 그 방식을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에서 온다면 저희도 그 경기도나 경기도에 그 어떻게 보면 TU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따서 그거를 전환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확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이탁 기간의 계약일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구형 아파트는 몇 년간 이탁인가? 20년 저희가 한 거 맞나요? 네, 민간 이탁은 20년인데요. 아, 5년인데요. 네. 이제 시설. 네, 시설 이탁 기간은 5년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임차를 할 수 있는 장기 임차는 20년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형자하고 이제 좀 드려야죠. 지금 아파트에서는 이번에 구형 아파트가 처음 시작하는 거죠? 네, 다른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혹시 어린이집 같은 데 있으면 사립이라도? 아, 공공주택 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지금 사립 어린이집은 여기에 몇 군데나 되나요? 69개소입니다. 6월 기준으로. 지금 총 저희가 70개소인데요. 6월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70개소인데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한 개소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그 저기 뭐야 그 보육료하고 네. 사립 보육료하고 가격이 얼마 차이 있죠? 그거는 똑같습니다. 부모가 내는 보육료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런데 부모들은 국공립을 선호하잖아요. 네. 왜 그러죠? 아무래도 국공립은 이제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신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공립은 이제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우수한 교사가 확보가 될 수 있어서 아마 보육의 질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간에서도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양평 같은 데는 뭐 9개, 10개 이렇게 있으면 사립 그런
어린이집이 훨씬 더 여주보다 뒤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여기 부영아파트 만약에 공립 어린이집이 운영이 된다면 보육교사들은 몇 명 뽑아요? 이제 아이들을 모집해 봐야 하는데요. 그 시설로 보면은 아이들 20명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이들의 그 연령 기준에 따라서 방편성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영아 같은 경우에는 영세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한 명이 세 명을 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1세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을 한 명이 보고, 그래서 어린이가 어떤 연령층의 어린이가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교사가 충원이 되거든요. 요거 저희가 기준으로 한 거는 영세반 두 명, 1세반 두 명, 두 반, 영세반 두 반, 1세반 두 반, 그 다음에 혼합반 한 반에서 다섯 반 기준으로 뽑아본 겁니다. 민간독립학을 줄 경우로 하고 직영으로 할 경우 예산이 좀 직영으로 하면 절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절감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민간보다는 좀 더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그 인건비에 한 70% 정도, 영어반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지원을 하고요.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 부분에서 일반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좀 더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을 줬을 경우는 사립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공립 보육료가 더 싼 것도 아니고. 직영을 했을 때는 좀 공립이라는 걸 느낄 텐데 지원 같은 것도 더 많이 될 거고, 근데 민간 위탁을 했을 경우는 뭐 사립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운영하는 민간 과정에서. 아, 네. 그 민간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운영하는 거고요. 그 운영권을 이제 민간에게 전문적인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는 거지. 그 실제 운영 주체는 저희 국공립, 그러니까 저희 시가 되겠습니다. 하고 민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장님들 뽑고 선생님들도 다 뽑고. 네. 그리고 그 직영으로 한번 해보시죠 한번. 아, 직영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 이제 공무원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공무원은 보육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하려면 어린이집 원장 할 경우에 원장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실적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전문 인력도 없고, 공무원은 또 이렇게 수상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계속 또 이게 경력이 단절이 될 수가 있고, 또 공무원이 이제 뭐 계약직을 뽑아서 운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인건비가 기준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다른 데서도 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질이 있으시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관리 인간이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으십니까? 이익 없으시면 가결을 내었음을 선포합니다.